쭈꾸이들, 오늘은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알려줄 거예요. 일로 와봐요. 오버립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이제 카페에 갔는데 애들이 이거 오버립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똑같은 립으로 오버립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쭈콩이들한테도 이 오버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켜봤어요. 이렇게 오늘 나 오버립 하는 완전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제 찐 최애 립들만 가져왔거든요. 마지막에는 제 찐찐찐 최애 립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시작해볼 건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입술에 안 바르고 로션만 바른 상태예요. 일단 제가 오버립을 안 하고 그냥 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딱 나쁘지 않은데 좀 밋밋해요. 근데 이제 오버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워주고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립 라이너를 쓰는 거예요. 제가 진짜 립 라이너 하면 이거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메이블린 뉴욕의 슈퍼 스테이 립 크레용 15호인데 이 컬러가 진짜 딱 베이스 느낌의 컬러라서 어떤 립이랑도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술 경계 부분을 얘로 따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입술 경계가 있으면 그거보다 한 2mm 정도 바깥으로 그려주면 더 입술이 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리다. 이렇게 이제 입술을 확장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입술 안쪽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는 레드를 발랐는데 이번엔 약간 누디 핑키 약간 이런 느낌의 립으로 안에를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완전 입술이 통통해졌죠? 완전 필러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아까 그냥 립으로 바른 것보다 훨씬 뭔가 립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 그래서 저는 오버립을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립 라이너를 쓰면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오버립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메이블린 뉴욕 건데 이거 이영진님이 이번에 광고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몇 호지? 네, 이거 여기 써둘게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오버립이 진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버립 하는 방법은 립 라이너 말고 손가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가락 이거 뻑큐 아니에요? 이거예요. 일단 쥐어주고 그런데 좀 착색이 됐네요. 쿠션으로 열심히 닦아주고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입 주변을 쿠션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입술도 그냥 때려버려요. 자, 이 손가락을 피세요. 손가락을 피고 이 방법은 약간 리퀴드 제형의 립을 바를 때 좀 좋아요. 이렇게 손끝에 좀 묻혀요. 위에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뭐라예요? 산! 우리 쭈콩이들 입술 산을 이렇게 한번 쓱쓱 닦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당황하지 마요, 너무 많이 묻어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죠? 빼빼빼빼빼. 그리고 또 묻혀가지고 여기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을 립 라이너처럼 쓰는 거예요. 사실 립 라이너까지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녀야 되니까 손가락을 그냥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계속 쓸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안쪽에다가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오버립으로 바르는 거랑 손가락으로 조금씩 묻혀가지고 이렇게 라인 따가지고 바르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이렇게 발라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발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의 오버립 꿀팁은 요게 끝이에요. 너무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별거거든요. 그래서 쭈콩이들도 립 라이너 립 라이너 아니면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버립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 최애 립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립 크레용 요거는 진짜 15호를 쓰는데 딱 베이스 라이너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라서 이거 진짜 완전 강추예요, 두콩이들. 립 라이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요거로 입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추천템. 그리고 두구두구두구 두콩이들 무서워요. 근데
진정해요. 아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되게 예쁜데 잠시만요. 지금 룩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냥 올블랙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수습 중 머리를 묶고 올블랙 어딨어? 블랙 어딨어요? 쉣 이거 제 레깅스거든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네 이런 느낌 올블랙에다가 딱 포인트 주기 딱 좋은 립이거든요? 휴 놀래라. 그래서 레드립 좋아하는 쭈꾸미들은 요것도 너무너무 추천해요. 가끔 이렇게 레드립 한번 발라주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오버립 하면서 보여드렸죠? 그 컬러고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추천 립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란 요거예요.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컬러밤이거든요? 근데 진짜 뻥치고 제가 요거 바르고 나가잖아요? 그날 한 3명 정도 이거 립 뭐냐고 물어봐요. 심지어 제가 저번에 선글이 살라고 젠틀몬스터 갔는데 제가 이렇게 써보고 있었거든요. 막 선글이 이러면 쓰고 있었는데 매장 직원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혹시 립 뭐 바르셨냐고 정말 그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가 봐요. 모든 사람 눈에 쭈꾸미를 저 입술이 녹을 것 같아요. 물티슈로 너무 많이 지워서 와 쿠션 너무 좋아요. 그냥 입술이 사라졌네요. 하여튼 이것도 컬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5호를 제일 좋아해요.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이렇게 돌리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 컬러인데 이건 약간 이런 완전 립밤 반짝반짝 그냥 완전 사탕 같아요. 발라볼게요. 바르면 진짜 예뻐요. 톡톡톡톡 해가지고 그리고 오버립은 묻혀가지고 너무 예쁘죠, 쭈꾸미들. 쭈꾸미들. 이게 향이 일단 미쳤어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망고 향? 진짜 딱 먹고 싶은 그런 향이거든요? 진짜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은은하게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 완전 킷줄을 부르는 입술 아니냐고요. 입술 건조한 쭈꾸미들은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입술 주름도 다 가려지고 약간 립밤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촉촉하고 너무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8호도 있는데 얘는 약간 이런 컬러예요. 뭔지 알겠죠? 약간 오렌지 레드? 오렌지 레드? 이런 컬러. 컬러들이 다양하니까 쭈꾸미들이 이거 한번 보고 자기가 평소에 좀 자주 쓰는 컬러 있잖아요. 비슷한 컬러를 하나 사봐요. 진짜 인생 립 될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쭈꾸미들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낙서도 하고 오버립하는 정말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아가들도 이렇게 화장이 뭔가 좀 밋밋하다 하고 포인트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립을 완전 빡 이렇게 확대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만난 친구 서윤이랑 주은이도 립 바르는 방법만 좀 바꿨는데 너무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 아가들 쿠파는 거 아니? 하여튼 우리 아가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영상은 뭐가 될까? 저는 6시에 필라테스가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러 가볼게요. 우리 아가들 안녕! 안녕!